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취임 50일을 맞아 지난 26일 직원과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7일 밤섬 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27일 서울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마포구가 추석을 맞이해 마포구지회와 합동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취임 50일을 맞아 직원과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타운홀 미팅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회의를 의미하는데요. 이에 맞게 때론 진지하고 때론 웃음 넘치는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진짜 소통을 하겠다고 선언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장 구청장실, 365 구민소통본 등 구민과의 소통에 이어 지난 26일 직원과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진행한 대화의 장은 마포구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민선 8기 미래 비전과 구정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건강한 조직의 기반은 건강한 구성원이라는 주제로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로 조직 문화 개선과 직원 복리 후생을 중심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대책,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직원 소통 공간 조성 등의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는 이날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직원과의 소통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옛 마포구에 있던 밤섬은 그 모양이 밤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968년 한강개발과 여의도 건설로 폭파돼 당시 많은 주민들이 정착지를 옮긴 아픔이 있는데요. 이에 마포구는 이 밤섬의 실향민들을 위한 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린 행사, 현장을 마포TV가 다녀왔습니다. 마포구가 밤섬 옛 주민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밤섬 실향민 고향 방문 행사를 27일 진행했습니다. 마포문화원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추석 15일 전에 매년 행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추석 전에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왔으니까 내년부터는 매년 올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를 이제 뭐 문화원하고 구청에서 주관해서 해주니까 저희들은 고맙죠. 우리 동네 사람끼리만 한다는 건 좀 힘들고 그래도 이렇게 베풀어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포 지역의 그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실향민 30여 명을 포함해 총 70여 명이 밤섬에 올라 귀향제를 지냈습니다. 정월에는 초 이튿날 창천동 지점에서 10여 살이 문안살이 앵매기 방패맹이 정성하시고 가을이 되면 중추맞이 겸 고향에 이렇게 실향민들이 오셔서 불문화상 대령하고 음성 다령하고 춘추를 이렇게 하시던 걸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었어요. 3년간. 그러다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밤섬에서 거주했던 주민들은 행사에 참여하며 아쉬움과 기쁨을 함께 느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산 저기를 만났어야 되는데 많이 못 만나고 지금 올해도 많이 돌아가시고 아쉬운 게 진짜 많죠. 예, 그래도 매년 이렇게 이런 기회가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여기를 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건강이 허락하느나 오고 싶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밤섬 실향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옛일을 추억하면서 고향이 주는 따뜻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마포구에서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마포구 곳곳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를 지켜줄 이 든든한 순찰대의 발대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27일 마포구청에서 서울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 마포구 선발 순찰대는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마포구의 위험 및 불편 요소를 확인해 112 혹은 다산 콜센터로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와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가 주최한 발대식은 마포구 선발순찰대 45명과 관계기관 종사자 15명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참석해 첫 출발을 축하했고 순찰대 시범 영상을 시청하고 순찰 요령 및 신고 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치안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구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운전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합니다.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점검이 필요한 구민들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에서 추석을 맞이해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돕기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울특별시 전문정비사업조합 마포구지회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마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남문 맞은편 도로치안센터 앞에서 오일 점검 및 보충, 전기장치, 기관 상태, 타이어 점검과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거나 보충합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받고 진행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에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주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즘 운동하는 분들이 늘어났죠.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챙겨 먹으면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인데요. 풍부한 칼륨은 운동 수행 능력을 키워주고 식이섬유는 에너지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특히 근육 경련을 예방해 근육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니까요.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바나나 챙겨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